안녕하십니까. 서울 세계로병원 신경외과 임광택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왜 내시경 척추수술을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내시경 척추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개념, 내시경 수술의 적응증, 수술 시 도움이 되는 정보들에 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요추위 감압 수술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내시경 수술이 디스크 제거에만 활용을 했다면 새로운 개념의 척추 내시경은 모든 종류의 척추 병수를 병수에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안전성과 효율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많은 논문에서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라 생각됩니다. 내시경의 우수한 수술 시야는 수술 시 현미경 수술보다 더 안전한 시야를 확보하고 수술 후 스테빌리티를 보장하는 구조인 파셋, 그다음에 보스럴 리가먼트 컴플렉스를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이에 준하는 좋은 기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룸바 패솔로지에서 내시경이 할수 있는 영역은 허니에드 디스크, 스테노시스이고요. 병소의 위치에 따라서 포스리어 어프로치 또는 포라미널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고,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그 백페인 환자에서는 당연히 내시경적 퓨전이 가능하겠죠. 유니포탈 내시경의 안전성은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 시스템과 물을 이용한 수술 시의 세척으로 인한 깨끗한 시야 확보입니다. 또한 수술 시 기구에 의한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의 손상 방지는 휴핸드 서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좌측 엘보를 환자의 등에 고정시키고 좌측 엄지손가락으로 펀치를 고정하고 우측 손을 이용해서 조직을 뜯어내기 때문에 결국 두 손을 이용한 안정적인 기구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추간판 탈출증만 있는 환자보다는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디스크와 협착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요. 협착증은 1레벨보다는 여러 레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내시경으로 여러 레벨 또 여러 병소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작전을 잘 짜야 합니다. 여러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병소의 위치에 따라서 포스테리어 어프로치 또는 포라미널 어프로치를 선택해야 하고요. 또 여러 병소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술 계획이 현재 내시경적 수술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큰 건물들 사이에서 작은 목표물을 찾고 제거하는 과정처럼 좁은 정상적인 구조물들 사이에서 병소를 찾을 때 근육, 파셋 조인트, 보스 리가먼트 컴플렉스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내시경 수술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척추수술의 전신마취에 의한 위험성, 두려움을 국소마취를 통한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이 해소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흔히 볼수 있는 케이스를 통해서 내시경을 적용해 봅시다. L4-5 디스크 디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서 마이크로 인스타빌리티를 보이는 환자입니다. 스파이널 캐널이 많이 좁아져 있고요. 디스크도 밀고 나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프로페 CT에서 칼시파이 디스크로 확인되어서 제거할 필요성이 없음을 미리 알게 되겠죠. 이 환자는 백페인보다는 다리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퓨전보다는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술로 감압이 잘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포스트 오피 CT에서 파셋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시경 개념으로는 트랜스포라민을 통한 디스크만을 제거하려 했겠지요.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L3, 4 트랜스포라민을 통한 내시경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프로피 액시얼 뷰에서 센트럴 디스크네이션 보이고 협착증도 같이 보이죠. 트랜스프라미널로 인사이드 아웃 테크닉을 이용한 애뉴로토미 디섹토미를 했었던 것 같고요. 수술 후 MR에서 큰 디스크가 재탈출되고 애뉴로토미 한 사이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는 마비가 된 상태로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응급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재수술을 했고요. MRI에서 센트럴 디컴프레션과 디섹토미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부터 트랜스포라민 아닌 디스크 제거만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됐었고요. 포스트 어프로치를 통한 협착증 수술을 먼저 충분히 감압한 후에 애뉴로플라스트만 했었다면 환자가 재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포라미날 스테니스 환자입니다. 트랜스포라민 어프로치를 통해서 추간공 공간을 잘 감압하였고요.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CT에서 SAP가 잘 리섹션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 학회에서 스파널 캐널 스테노시스를 내시경으로 감압하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고요. 교육이 잘 되어서 이제 초보자들도 이 정도 L4-5 스테노시스 정도는 내시경적 감압을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L5 드마토페인이 있는 환자가 L4-5 라터럴 리세스에서 L5 트래비스 루트만 컨버지 되어 있는지 또는 엑스틴 루트만 눌려 있는지 아니면 이 환자와 같이 동시에 눌린 더블 크리시인지를 수술 전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환자는 수술 전 CT에서 L4-5 라터럴 리세스 스테노시스와 라이트사이드 L5-S1 포라미날 스테노시스를 볼수 있습니다. 우선 L4-5 라터럴 리세스 스테노시스는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로 해결이 되겠지만 L5-S1 포라미날 스테노시스는 하일리 아크레스 때문에 라이트 사이드 트랜스포라민 어프로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포라민은 좁아져 있지만 파라터는 양호하기 때문에 랩사이드 콘트라테럴 어프로치 동안 라이트 포라미노토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L4-5 랩사이드 어프로치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로 라터럴 리세스 디컴프레션 후에 점핑 다운으로 L5-S1으로 내려와서 콘트라테럴 포라미날 디컴프레션을 하게 됩니다. 양쪽 포라미날 스테노시스가 있고 인스타빌리티가 심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라디큘러 패스가 심한 경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한쪽 토탈 바스텀이 후에 캐지를 통한 인다이렉트 디컴프레션을 도모하든지 아니면 바이라테럴 파세토미로 감압을 한 후에 퓨전하는 방법이 기존의 수술법이었다면 내시경으로 한 방향 접근으로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 포라미노톰을 시행하고 또 콘트라테럴 어프로치 통한 반대쪽 포라미노토미를 통해서 퓨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내시경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시경으로 쉽게 해결 가능한 기본적인 병소가 L4-5 스파널 캐널 스테노시스입니다. 포털 바디 트로피즘이 있어서 좌측 어프로치를 통해 파셋을 보존하면서 양쪽을 충분히 디컴프레션할 수 있습니다. 포스 오퍼레이티브 CT에서 파셋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볼수 있고, 물론 포스트 리가멘트 컴플렉스도 잘 보존되어 있어서 수술 이후 오랫동안 스테빌리티를 잘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레벨인 경우 내시경으로 원스킨 볼트를 통해서 2레벨 감압이 가능합니다. 3레벨 스테노시스인 경우에도 원스킨 포트를 통해서 3레벨 감압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 후 혈종 방지를 위해서 각 부위에 드레인 삽이 필요합니다. 환자분은 수술 이후에도 잘 걷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협착증에서는 여러 부위를 반드시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점핑 테크닉을 통해서 여러 부위를 한 번에 감압하게 됩니다. 먼저 가운데 부위를 먼저 감압하게 되고, 스킨 인시던 부위를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파시오토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레벨, 3레벨을 동시에 할수 있는 내시경적 방법이 됩니다. 흔하진 않지만 환자가 그내 부위, 스파이널 캐널 스테노시스와 2레벨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가 있던 환자를 내시경적 감압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트리어 어프로치로 원스킨 포트를 통해서 내 부위를 점핑 테크닉으로 내 부위를 감압을 먼저 했고요. 또 파라스파이널 어프로치 통해서 2레벨 포라미널 토미를 역시 점핑 테크닉으로 해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스콜리스 환자가 백페인보다는 다리 통증을 더 호소하는 경우 압박되는 신경을 찾아서 내시경으로 잘 감압하는 것이 내시경 수술의 큰 장점입니다. 조금 전 여러 레벨 병수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이 휘어져 있지만 잘 지나갈 수 있는 큰 터널, 작은 터널을 내시경으로 만들어주는 수술법이 큰 수술을 피해갈 수 있는 내시경적 수술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 레벨 표준으로 코렉션 한 것은 이전에 제가 했던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는 병수 중 하나가 보틀로트 신드롬입니다. 내시경적 감압이 좋은 수술 방법이지만 수술 전 진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비전 수술 시 내시경 수술은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기 때문에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척추 내시경 수술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내시경 수술은 척추 수술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